한국섬진흥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,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섬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섬과 바다, 농촌을 다루는 세계 연구기관의 협력이 소멸 위험 지수가 육지보다 높은 섬 지역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020년 기준 전남의 유인도는 271개로 5년 전보다 7개가 줄었습니다. 섬 인구도 1만 6천여 명가량이 감소했습니다. 섬 지역의 고령화 지수는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노년 부양비도 2배 이상 많습니다. 인구 소멸 지수 또한 섬 지역은 0.234로 어촌과 농촌보다 높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이 같은 섬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한국섬진흥원을 섬의 관문인 목포에 설립했습니다. 한국섬진흥원도 올해부터 신규 연구원을 채용하고 연구기관끼리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섬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. 특히 섬과 바다, 농촌을 연구하는 3개 기관이 섬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조사와 학술교류, 교육사업 등을 함께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섬 소멸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섬과 바다의 새로운 미래 동력을 창출을 같이 논한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 섬은 해양 영토의 거점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이 섬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, 특히 어민들, 그리고 어민들의 권리나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. 한국섬진흥원과 해양수산개발원, 농촌경제연구원은 오는 5월부터 소멸 고위험군에 속한 섬지역 살리기 등 국가균형발전전략 포럼을 갖는 등 본격적인 협력 활동에 들어갑니다. MBC 뉴스 김윤입니다.